남반장 찬다. 키키키키키. 진짜 웃겨. 우와, 매워서 오마키. 진짜 웃긴다. 거울 좀 볼래? 아, 진짜 유치해 죽겠네. 너무 웃기냐 이게 오마키? 어, 너무 웃겨. 뭐가 웃겨 이게? 아, 유치해 죽겠네. 유치원생도 아니고. 와, 진짜. 아, 남반장 너 얼굴 너무 웃기다. 내말 맞지? 내말 맞지? 이게 귀여워 이기. 오마키 됐어. 조용 조용.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우리 학교에 새 친구가 전화 왔다. 새 친구? 또? 새 친구 들어오자. 오, 살짝 내 스타일.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초일진입니다. 아, 이름이 일진이래. 그래, 친구한테 잘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고 지나가다가 아는 척도 하고. 네. 일진이 어디 앉을까? 저는 저기. 저기 남는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비키 옆에 그러자. 아니, 혼자 두 자리 쓰는 게 좋은데? 이미 결정났네. 내 앞자리도 남는데. 여기까지가 자리지? 너 자리지.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다. 뭐 겁나 있지. 저 친구 초반부터 되게 꼬르기 싫네. 자, 이번 시간에 2단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뭐야, 왜 나 깨워? 뿌 엔진이구나. 무슨 일이 있니? 너가 아까 내 이름 듣고 웃었지. 아, 아니 그럴 리가. 뿌 거짓말하지 마. 뿌, 나 여기 매점 어딘지 모르니까 가서 빵이나 사와. 너 지금 나한테 빵셔츠 시키는 거야? 빵셔츠는 못 참지. 내가 왜 사와야 되냐? 뿌! 아무 빵이나 하나 사오고 남는 거는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던지. 가져라. 갔다 올게 뿌! 5분 내로 갔다 올게 뿌! 그래, 가, 가, 갔다 와, 가, 가, 가. 이야, 신난다. 매장 가면 고구오구랑 피자빵도 사 먹어야지 뿌! 이 문제 맞히면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 인정. 야, 잘 봐. 여기 시계다가 선 하나만 그어서 맞는 식을 쓰는 거야. 좋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등호를 지우는 건 안 돼. 해봐, 해봐, 해봐.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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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아, 거참. 옆에서 되게 째잘째잘 되네. 가만 있어봐. 째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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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알아! 이거네. 정답 알아? 한 선 하나만 그리면 된다 했지? 이거네, 팔. 아, 이거네 맞지? 아, 진짜 맞췄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안 돼. 와, 열받는다. 내가 진짜 어렵게 찾은 건데, 아, 진짜.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문제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 되게 잘난 척하네. 에이, 나 빨리 왔지, 5분만 해. 야. 천만에. 내가 그냥 너 빵만 먹으면 목 맥힐까봐 음료수도 사왔어. 잘했지? 내가 원래 센스가 넘쳐 뿌. 야, 쟤네 무슨 사이냐? 쟤네? 아, 쟤네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내가 보기에는 오베키가 남반장을 좋아해. 근데 또 남반장도 오베키를 좋아해. 둘 사겨? 아무튼 쟤네 뭔가 사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사귀는 것 같아서 또 물어보면 안 사귄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 킹받는 그런 관계야. 근데 왜? 왜? 응? 왜? 왜? 야, 이제 몇 교시라 그랬지? 아, 너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 다음 교시가 체육이고 그 다음 교시가 국어고 그 다음에는 12시에 점심 먹고 오늘의 급식은 생선가스, 양배추 샐러드, 김치. 어?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너? 이씨, 나만은 너? 아까 스티커 복수다? 너 죽는다? 어? 야,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네? 체육 축하. 뭐? 싫어. 내가 왜 줘야 되냐? 야, 내가 체육복이 없으니까. 야, 싫어? 체육복 아예 못 입게 해줘야겠네. 뭐야? 뭐 하는 거야? 까불고 있어, 씨.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죽었게 된다. 뭐야, 완전 일진이네. 쟤가 왜 내 짝꿍인 거야? 그리고 아까 한 말 때문에도 나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내 자리지? 너 자리지.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다. 겁나 유치해. 꽃가루를 날려. 그게 아니, 내일부터 학교 생활 죽었다. 하필이면 짝꿍이어가지고 잘못 걸리면 죽는 거야. 야, 오비키. 오비키? 초일진? 너네 집이 이 근처냐? 그렇지. 너도 이 근처 살아? 그건 아닌데 여기에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왜? 나랑 사귀자. 초일진? 너네 집이 이 근처냐? 그렇지. 너도 이 근처 살아? 그건 아닌데 여기에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왜? 나랑 사귀자. 사귀자고? 갑자기? 너도 나 좋아하잖아. 전혀. 나 오늘 너 처음 봤는데.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좋게 봐준 건 고마운데 남반장 때문에? 걔는 내 남자친구는 아닌데 그럼 됐네 그렇다고 너가 좋은 건 누가 처음 본 사람이랑 사귀냐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여보세요? 어 엄마 어 나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내일 보자 어 그, 지금 갈게 까였네 첫 번째 도전 실패 그럼 플랜 B로 들어가야겠네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아니 딱히 없는데 자 조용 조용 다들 자리에 앉자 우리 쪽지 시험 봤죠? 선생님이 이거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시험을 잘 봤더라 열심히 하자 네 아 나 시험 망했다 반장 나와보자 네 어 지금 애들 시험지 좀 나눠주고 선생님 금방 올게 나눠줄래? 네 알겠습니다 오 박세린 줘봐 역시 100점 난 역시 박세린 천하무적 박세린 전교 1등 박세린 양갈래 오 박수치 뭐야 몇 점이야 몇 점 아 진짜 어 다시 보니까 70점이네 아 다행이다 60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름을 안 썼는데 이거 누구 거야? 이름 안 쓴 거 이거 글씨체 누군지 아는 사람 이런 글씨체인 거 같은 사람 20점 너무 심하다 저 정도면 한 번으로 쭉 찍은 거 아니야? 이거 20점 누구야 20점 20점 누구 아 너 거였어? 이름을 썼어야지 친구야 자식이 아 그리고 아 이 친구 이름 뭐지? 이 친구 20점 이름 뭐지? 졸진 아 그래 선생님한테 이름 안 썼다고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알겠어 20점 친구야 20점 친구 뿌 아우 씨 야 웃지마 너 뿌뿌 오 너는 20점보다 잘 봤네 아 수고했고 다음은 아우 남반장 이래하시글 씨 야 오비키 어 짝꿍 왜 온 거지? 그런데 너 나랑 사귀기 싫다 했지? 이게 싫다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약간 이르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나랑 계약연애하자 계약연애? 응? 왜 나랑 계약연애 하려고 그래? 아 그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걔 피해서 전화가 온 거거든 그래서 걔 떼어놓기 위해 날 이용한다? 그렇지 좀 이용 좀 당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귀찮아서 말이야 내가 왜 이용 당해줘야 되냐? 나도 귀찮은데 아이 진짜 귀찮게 하네 너 남반장 아빠네 회사 알지? 남반장네 아빠 회사? 알지 아저씨 상무님인가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이 우리 아빠야 오 금수저 너나 안 도와주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걔네 아빠 자르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회사가 야 쉽게 자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얘기한다 어, 김교수님 야야야야 남반장한테 괜히 왜 그러는데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20점이라 그랬거든 정말 너 도와주면 아무 일 없다 이거지? 아무 일 없지 그럼 언제까진데? 언제까지 사귀는 척하면 되는데 일주일? 일주일? 내가 일주일만 참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네
일주일 뒤에 약속해놓고 마음 바꾸면 어떡할 건데? 말 바꾸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 그 귀찮게 하는 애가 떨어져 나간대?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지. 야, 인주를 들고 다녀? 됐다. 야, 너 정말 사업가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다니. 생각도 못했어, 나는. 뭐든 확실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셨지. 아빠 얘기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자, 그럼 계약 기념으로. 아,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앞머리 안 만졌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채팅 프사 이걸로 바꿔. 채팅 프사를 바꾸라고? 그건 좀 오반데. 야, 여기 계약서에 써 있는 거 안 보여? 채팅 프사 바꾸라고? 어, 진짜네. 신기한 자식. 자, 됐지? 어, 이제야 진짜 사귀는 것처럼 보이네. 됐다. 어? 뭐야? 오바키 20점이랑 사겨? 다녀왔습니다, 왕왕. 왜 이렇게 늦어? 오늘 늦게 끝났어? 아, 아니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날씨가 좋아서. 어, 날씨 좋지? 요즘이 제일 좋아, 벌레 없고. 씻고 좀 이따 나와, 밥 먹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남친 생긴 거야? 너무 힘들어. 아니, 잘생긴 건 알겠는데 행동하는 게 너무 일진이잖아. 놀이공원 가고 싶다. 놀이공원? 잘 들어갔나? 야, 5분 안에 답장해야 되는 거 알지? 아, 진짜 계약서 되게 좋아하네. 나 잘 들어갔어. 내일 학교 끝나고 뭐 해? 나 내일 피아노 학원 안 가는 날이지? 나 내일 뭐 없는데?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빵빵 뿡뿡 빵빵 뿡뿡. 누나 누나 누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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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누나 이거 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고. 윙윙. 아, 지금 누나 정신 사나우니까 밖에서 TV 봐. 나 심심해. 아, 나가라고. 힝! 나 패션! 빵빵뿡뿡! 엄마! 누나가 나랑 안 놀아줘! 어디 갈 건데? 놀러? 야야야야, 너네 그거 알아? 오비키랑 초이진이랑 사귀는 거. 감히 남친을 사겨? 나도 남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없을 것 같고. 뭐? 너 죽을래? 아, 그래서 채팅 프사 커플로 한 건가? 야, 오비키가 쟤한테 오자마자 쟤가 잘 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오비키가 그래? 아니, 내 촉이 그래. 내 촉이 딱 그래. 뿡! 내가 봤는데 걔네 둘이 하굣길에 걸어가는 걸 봤거든? 근데 오비키가 딱 그때 사귀자 그래서 그런 거야. 대박!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 잡았어?
반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마도 잡고 있었던 것 같아. 어? 비키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그 일진이랑 사겨? 아, 그렇게 됐어. 어, 왜 뭐가 문제 있어? 우리 어제부터 일일이야. 아니, 문제라기보단 비키야. 봤지 봤지? 쟤네 둘이 사귀는 거 맞지? 야, 백설아, 너 알고 있었지, 뿌? 나한테 전혀 얘기한 적 없어. 얘기를 안 했다고, 뿌? 절친인데 너한테 응? 얘기를 안 했어? 나 정말 처음 들어. 이상하네. 너무 수상해. 그리고 너무 궁금해. 궁금해, 뿌? 야, 오바키! 어? 남편장! 너 여기서 놀고 있었냐? 여기 그네가 재밌잖아. 아, 아유. 여기 조경을 잘 해놨네. 꽃이 진짜 이쁘다. 우와, 꽃 예쁘다. 애기 때부터 꽃 좋아하네. 근데 너 진짜 그 20점이랑 사겨? 그러니까 사겨. 계약서 때문에. 웬일이냐? 갑자기 좋아졌냐? 내가 좋대. 고백하길래. 그래서 그러자 그랬지. 고백하면 다 사귀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잖아. 본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바로 사귄다는 게. 그게... 하트. 아니, 내가 글로 갈게. 거기 있어? 나 지금 가봐야겠다. 남친 만나야 돼서? 그래, 가라. 내일 보자. 매일같이 놀던 행복했던 시간이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익숙해. 아, 뭐야, 고백하면 저렇게 바로 사귀는 거였어? 나도 고백할 걸 그랬나. 아, 보면 내가 서 있을 거야. 5초 늦었는데? 야, 5초는 너 그렇게 철저한 애가 시험은 왜 20점이냐? 너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마라. 알았어. 뭐 할 건데? 재밌는 거 하면서 놀자. 간다. 어디로 갈 건데? 아, 점수 제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20점보다 높잖아. 너 그거 놀리지 말라 그랬지. 기대가 이상한데. 20점. 20점. 아, 다 불렀네.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린다. 벌써? 벌써 다 풀렸어? 아, 나 아직 풀려고 멀었는데. 뭔 놈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냐? 아, 그러게. 다음 코스로 가자. 다음 코스가 또 있어? 아직 멀었다니까. 가자. 너 그거 진짜 한다고? 왜? 예쁘지 않아? 아니, 너무 투머치 아니야?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거 이뻐? 완전 이뻐. 나 괜찮아? 예쁜데? 안 좋은 거.
살짝 못 나온 것 같아. 너 실물보다 이게 더 잘 나온 거야. 내가 이거보다 못생겼다고? 이게 나. 어, 말을 해도 그렇게. 포샵이 잘 된 건데 이 결과물은. 야, 너 거기 안 서? 진짜 좋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너무 예뻐. 와, 진짜 좋다. 오빠야. 오빠라고 하지 마라. 진짜 소름 돋아. 와.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 진짜 싫어. 오, 소름 돋아. 계약서에 다 있어? 진실? 은 아닌데. 와, 진짜 싫어. 완전 약올라. 완전 싫어. 야, 근데 여기 우리가 먹기엔 좀 비싼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즐겨. 아니, 너 돈 많냐고. 이 정도는 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야. 네 돈 아니잖아. 니네 아빠 돈이잖아. 아빠 카드 없거든? 그거 다 내 돈이거든? 너가 돈이 어딨어서. 어떻게 버는데, 어떻게 버는데, 어떻게 버는데? 다 버는 방법이 있어. 두 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와, 자, 먹자. 나 찍어줘, 찍어줘, 한 번만. 와, 진짜 똥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됐다. 야,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맛있겠다. 우와. 오. 잘 먹었습니다. 오. 음식 보니까 신났네. 신나, 신나, 너무 신나. 오, 너무 맛있어. 우와. 키키키키오 미키.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어? 어떻게 알아?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야, 너 수업 시간에 맨날 그림 그리고 있잖아.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20점 맞지? 아우, 20점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20점 해. 귀엽잖아. 넌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고. 아, 그만 놀려. 근데 그림은 왜? 연습하다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냐? 나 방에 걸어두게. 내 그림 비싼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내 방에 액자가 있는데 그냥 살 때 그대로 그 그림이란 말이야. 되게 별로야. 생각해보고. 치, 되게 비싼 척하네. 야, 뭐야 그게? 어? 오비키네? 옆에서 오래 있고 싶었던 거야. 편히 웃고 장난치는 친구로. 이 목걸이 빼면 계약 위반이야. 계약 없으면 얘기가 안 되나. 예쁘네. 고마워. 익숙했던 너의 미소 이젠 볼순 없지만 힘들 땐 기대. 너는 남친 사귄 적 있냐? 당연이지. 아니, 너 혼자 좋아한 거 말고. 나 혼자 좋아한 거 아니거든? 나 뽀뽀도 해봤어. 뽀뽀하면 남자친구지. 이건 음료수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6학년 자기가 먹던 음료수를 나한테 보냈어. 근데 내가 입댔어. 강적 뽀뽀했어! 어? 오비키네? 20점? 왜 저러냐, 뿌? 왜 저래? 요즘 다 예민 버스야? 짜증나?
인천하고 좀 확실. 야야. 6학년이 마셨던 거 남은 거 다 마시라고 줬는데 거기 입대는데 그러면 뽀뽀지. 응, 그거 뽀뽀 아니야. 자, 조용 조용. 모두들 자리에 앉고. 2단원, 문제 풀 차례지. 딱 10분 준다.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풀기 시작. 너 만약에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어? 팔 넘어왔어? 그럼 이 팔 내 건가? 잘라 가라. 나? 파리? 프랑스 파리? 에펠탑 예쁘잖아. 조용 조용. 거기 뒤에 선생님 이따 확인할 거야. 문제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네. 키키키키오 비키. 농구 좀 하나? 뭐 학교 대표로 항상 나갔지. 이제 하나 남네?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래 임마. 나도 이제부터인데. 으아! 왜 또 절로 굴러가? 괜찮아? 야 일진, 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난 또 뭔 일 난 줄 알았네. 자, 물 마시면서 해. 자, 여기 하나 더 있어. 됐어, 나도 물 있어. 진짜 괜찮아? 이물 시원한 건데. 아니 거꾸로 넘어지냐? 어? 안 괜찮아? 근데? 다친 거 없어? 네, 정비서님. 회장님이요? 너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점수가 20점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 이런 전화나 받아야겠어? 내 얼굴 먹칠이 나고 있어. 널 신경 쓸 시간에 해야 할 계약이 몇 건인지 있는 줄 알아? 엄마 없이 가가지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아빠가 입원하신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긴 하고. 또 뒷조사하고 다니셨어요? 뒷조사라니 임마.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빠가 당연히 알아야지. 절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회장님은. 전 아빠라고 생각한 지 한 번도 없는데. 뭐라고? 이 자식이! 다음부터 또 20점짜리 시험지를 내 얼굴에 먹칠하기만 해봐. 절대 이렇게 안 끝나.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정지서 제 유학 좀 서둘러 주세요. 뭐 하냐? 너 집인데? 야, 이 새끼야! 왜 그래, 왜 그래? 못생김이 잔뜩 묻어있는데? 우리 20점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불러봤어. 그래? 오늘 진짜 날씨 좋네. 응? 그건 뭐냐? 이거 신기하지? 어제 엄마가 문방구에서 사줬다. 내가 몇 주 전부터 사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비싸. 5,000원이 넘어. 그래서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사줄 수 있겠냐. 너무 다행인 건 엄마가 어제 기분이 좋았나 봐. 큰 케이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바로 계산 들어 가가지고 내게 된 거지. 키키키키키키. 좋겠네. 너도 만져볼래? 근데 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어렵게 산 거란 말이야. 터트리면 안 돼. 자, 다 놀았지? 이제 그만. 너 많이 해. 아직도 그렇게 재밌냐?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아무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렇긴 하네. 아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풀 때 진짜 좋아. 그리고 공부할 때 한 손으로 이거 잡고 있으면 집중 더 잘 돼. 너 그거 알아? 나야 모르지. 난 공부를 안 하는 거. 아하, 너 20점이지? 20점 하지 말라 그랬지. 아, 맞다 맞다, 안 할게. 아, 난 최하로 맞아본 게 30점인데 너는 20점이냐? 진짜 리스펙. 존경한다. 아우, 진짜. 근데 넌 왜 나야? 응? 왜 나랑 개학년에 하나고? 뭐, 짝꿍이니까? 그게 다야? 나가! 얼른 보고 싶다. 저기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은 뭐야, 창피하게. 아, 진짜. 비키야! 우비키! 우리 이동한대! 갈게! 우비키.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죽는다? 그게 이유라고?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말 돌리네. 아이스크림이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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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뭐야? 이거 몰라? 우리 유행어잖아. 좋아 좋아, 따라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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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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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깨를 더 들어 올리고 이렇게 상큼하게 해야 된다고. 좋아. 넌 아직 상큼함이 부족해. 상큼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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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좋아 좋아. 근데 솔직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뭐가 솔직한데? 일진이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원래는 뿌. 또 시작이네. 아니 아니, 내 말 들어봐. 제가 나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 학교 와서 제일 먼저 말 건 사람이 나잖아. 빵 셔틀 시킨 거 말하는 거야? 빵 셔틀이 아니라, 야, 누가 빵 셔틀 시키는데 10,000원 주고 그거 다 가지라 그러냐? 뿌, 좋아하니까 주는 거지 뿌.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아? 내가 알기론 쟤네 집도 부자긴 한데 쟤 저거 있잖아, 저거. 뭐? 저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저걸로 돈 엄청 많이 번대. 저걸로 응? 돈을 번다고? 그 NFT인가? 암튼 그림 그려가지고 파는 건데 그거 사람들이 산대. 근데 되게 비싸대. 저 그림 하나에? 어, 쟤 맨날 저것만 그리잖아. 공부는 안 하고 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나중에 그지대. 나처럼 전교 1등해야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쟨 지금부터 돈 많이 벌고 있다니까? 쟨 이 시점이잖아? 넌 전교 1등인데? 근데 넌 돈 한 푼도 못 벌고 용돈 받아 쓰잖아, 뿌! 뭐라고? 난 나중에 대기업 들어간다니까? 까불지 마! 그만 놀려. 근데 그림은 왜? 연습하다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냐? 나 방에 걸어두게. 왜 그래, 비싼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내 방에 액자가 있는데 그냥 살 때 그대로 그 그림이란 말이야. 그게 별로야. 생각해보고. 치, 되게 비싼 척하네. 아이씨, 누구야? 아, 정말 미안해. 내가 가다 넘어져서 그만. 너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미안. 내가 3시간 동안 그려놓은 거를 너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3시간? 어떡해.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할 건데? 소라야, 괜찮아? 괜찮아, 비키야. 일어나봐. 발목 삔 것 같은데. 반장아, 너 양호실 좀 데려다줘, 소라. 그럼. 그리고 너 일진. 잠깐 나와, 너. 그림이 물에 젖어서 화가 났어? 내가 3시간 동안 그린 거라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넌 왜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이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웃어? 우리 귀랑 20점? 사람이 다쳤잖아. 설아는 다리가 다쳤잖아. 그게 나 때문이야? 백석은 넘어진 게 내 잘못이냐고. 걔가 스스로 넘어진 거야. 내가 피해자라고. 나는 내가 너랑 지금 계약이니까 너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내 친구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좋아하는 척? 사람이 착해지겠지, 욱하는 성격 고쳐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안 고쳐지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그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깝다.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뭐, 욕하는 거 안 고치신다고? 뭐다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한다.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듯 가서 모르겠지. 넌 다시 태어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넌 다시 태어나도 이해 못해. 그리고 좋아하는 척 할 거면 계약 끝난 거 어떤 걸 할 테니까. 계약? 좋아하는 척? 조용 조용. 바로 책 피자. 31조. 일진이 어딨니? 봤을 땐 집에 간 것 같은데요? 집에 가? 수업도 안 끝났는데 누가 집에 가? 네, 왜냐면요 저한테 가방을 갖고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뿌. 넌 가방을 왜 갖다 줘? 수업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얘가 집에 갈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갖다 달라고 하길래. 그러더니 그냥 갔어? 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 안 하고 뒤돌아서 가던데요. 뿌. 수업 안 끝났는데 집에 가? 이해가 안 돼. 진짜? 형 태권도 학원에 어떤 애가 나 게임으로 맨날 이기거든? 그럼 너 맨날 져? 그래서 내가 지금 걔 보고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형아가 한판 대신해줘가지고 걔 코를 눌러주면 안 돼? 그래 형이 코를 눌러줄게. 줘봐. 예스! 죽었어! 자! 다녀왔습니다. 와우. 오마키 왔냐? 남반장도 있었네. 기분이 완전 다운됐네. 그래 답답하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신나는 걸 해야 스트레스를 풀리지.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뭐 있나? 아싸 이겼다. 내가 코를 눌러줬다. 자 됐지? 코 눌러줬지? 예스 고마워 형아. 어디 까불고 있어. 너가 대신 게임 해줬냐? 재밌는 게 뭔데? 나가자.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야, 리온이한테 이거 걸리면 걔 난리 나. 리온이가 핑크색 좋아하는구나. 아니, 리온이 사촌 누나 있는데 이제 안 탄다고 줬어. 아하. 나도 보드 타고 싶다. 알려줄까? 조심해, 너 진짜 큰일 나.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되게 시원해. 우, 바람을 가른다. 스트레스 풀리지? 야, 스트레스 받을 땐 보드가 최고야. 와, 그래. 스트레스 진짜 확 풀린다. 더 빨리 발을 구르고 싶다. 야,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야, 조심해. 야! 야! 와, 멋지. 야, 너 천천히 가라. 조심해라. 와, 봐라, 엄청 불어. 비눗방울. 오. 신기하지? 신기하다. 야, 비눗방울 안에 연기가 들어있네. 아, 나는 이따만한 비눗방울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 지금. 지금 말고. 없어. 빵! 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하나, 둘. 스트레스 좀 풀려? 근데 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안 물어보냐?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 답답이.
여보, 털어놓고 싶은 말 있어? 아니, 딱히 없네. 마음대로 안 되면 잠깐 쉬어도 되잖아. 기름 많아. 암튼 오늘 고맙다. 참 뭘 이런 걸로 고맙다 그래.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한 놈일세 이놈 이제. 그래 나 이상하다. 너 요즘 완전 이상해. 돌아와라. 얍! 뾰로롱. 어? 돌아왔다. 안 받아주네 치사하게. 힝 나쁘시오. 아아 야, 너네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일진이 걔네 아빠가 TY 전자 회장인데 근데 있잖아 걔 맨날 맞고 다닌다더라. 뭐? 진짜? 어, 그래서 걔네 아빠 엄청 무섭고 엄청 엄해서 일진이가 무서워한다던데. 끝. 그리고 걔네 엄마는 어릴 때 이혼해서 아마 엄마 얼굴도 모를걸? 야, 너 이혼 이런 얘기는 막 하는 거 아니야? 응, 맞긴 한데 실수. 그리고 걔 무섭다고 소문나서 친구 한 명도 없잖아. 전 학교에서도 연락 오는 친구 한 명도 없는 것 같던데. 양갈래,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흥, 우리 엄마가 아파트 회장인 거 다 알지? 맞아, 얘네 집 정보통이야.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99%는 맞아. 그래서 성격이 삐딱하구나. 사랑 못 받고 커서. 그럼 너는 왜 그래 뿌? 뭐라고? 내 성격이 어때서? 나 엄마가 예뻐해졌어? 이씨! 초이지 그런 거였어?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 너무 심하게 했는데. 나는 내가 너랑 지금 계약이니까 너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내 친구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좋아하는 척? 사람이 착해지겠지, 욱한 성격 고쳐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안 고쳐지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그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깝다.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뭐야, 욱하는 거 안 고쳐진다고? 뭐다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한다.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커서 모르겠지. 넌 다시 태어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넌 다시 태어나도 이해 못해. 그리고 좋아하는 척 할 거면 하지 마라. 계약 했다는 건 어떤 건 할 테니까. 아, 나 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어떡하지?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초일진! 안 그래도 너 만나면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 너 얼굴에 그거 뭐야? 아,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있잖아, 걔 맨날 아빠한테 맞고 다닌다더라. 야, 너 괜찮아? 괜찮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미안하다고. 그때 너한테 말 심하게 한 것 같아. 아, 괜찮아. 나 그거 잊었어. 거짓말.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도 돼, 나. 야, 안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맞다. 우리 이제 그럼 어디 재밌는 데 갈까? 어디? 내가 가고 싶었던 곳.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처음 와봐? 놀이공원을? 어, 같이 갈 사람이 없었어. 아, 우와. 우리 절로 가보자. 우와. 우와. 야, 너 무서운 거 잘 탈 수 있냐? 뭐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뭐 다들 재밌게 잘 타네. 뭐 어려운 거라고. 오, 진짜? 안 타봤는데 괜찮겠어? 다 탈 수 있어, 다. 그럼 우리 저거 탈래? 저거? 저거 되게 짜릿해. 진짜 신나. 뭐 타면 되지. 아우. 괜찮지?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 가자.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안전한 거 맞지? 그럼. 야, 이거 타다 기절한 사람 있지? 기절?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깜짝 놀랐네. 무슨 기절을 하냐. 잠깐 잠이 든 거야. 지루해가지고. 야, 우리 저런 거 할래? 저거? 풍선은 없어요? 풍선은 내줘. 오! 오!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보트도 타고 진짜 재밌다, 그치? 와, 놀이공원 진짜 재밌는 곳이네. 스트레스 풀렸어? 다 풀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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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뭐야? 너가 그린 거야? 저번에 버린 거 달라며. 고마워. 근데 이 그림... 야, 너 이 그림 나 주려고 그린 거였냐?
두 번째는 빨리 그렸어. 너무 멋지다. 잘 걸어둘게. 고마워. 어? 어 깜짝이야. 진짜 놀랐네. 어? 어 미안. 코트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어, 오리온이네. 야, 오리온! 가면요. 응? 누구지? 리온이네 아저씨 아닌 것 같은데. 집에 없는데? 어, 집에 안 왔어. 아까 놀이터에서 봤는데. 근데 왜 같이 안 왔어? 봤는데 어디 가더라고, 어떤 아저씨랑. 어떤 아저씨? 모르겠어, 뒷모습만 봐서. 설마 오리온 납치된 거 아니야? 근데 걸어두고 어딜 간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멀리 안 갔을 거니까 찾아보자. 아, 오늘 아침에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리온이 퀴즈폰 있잖아. 위치 추적 그런 거 없어? 위치 추적?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다행이네. 이 근처야. 여기 리온이 자주 가는 데인데. 그럼 잘 됐네. 빨리 가보자. 리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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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뭔가 찾았어! 어? 이거 리온이 건데? 일부러 버려두고 간 것 같아. 태권도 띠가 이렇게 풀어지기 힘들어. 어? 으으! 꺼꺼꺼! 분명히 리온이 소리야. 어디서? 저기서.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창문으로 들어갈까? 아니, 기다려봐. 만반장, 너는 계속 망 봐봐. 어. 우와.
영아 괜찮아? 안녕 영아,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오리온! 괜찮아? 어? 초등생 어린아이를 유괴해 가둬놓은 범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몰라 은행에 가던 중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자칫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뻔한 이 사건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납치해 방에 가뒀습니다. 1시간 이후 범인은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은행에 간 사... 끔찍할 뻔했다. 리온이 자? 응, 아까 잠들었어. 무서웠겠네. 너네 둘 아니었으면 리온이 못 찾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소일진이 문 떠서 잘 된 거지. 웬일이냐? 20점을 안 부르고 내 이름 다 부르고. 이번에는 20점 아니더라. 좀 잘 봤던데? 연속 20점은 맞아야 누가 놀리지. 그래 임마, 나 20점 아니야 임마. 근데 이름 부르니까 좀 어색하다. 야, 너네 둘도 이제 친하게 지내. 우리 사이가 안 좋았었나? 아닌데? 우리 친했던 것 같은데? 그치? 네, 정비서님. 유학이요? 비행기 날짜가 언제예요? 야! 예, 알겠습니다. 야, 오래 기다렸냐? 아니, 나 방금 와 있었어. 그거 알아? 우리 계약 날짜 이제 끝났어. 알아. 그래서 말인데, 짠! 뭐야 이거? 친구 계약서? 우리 이제는 친구 계약서 쓰자. 어디 보자. 계약서를 잘 썼나? 나도 좀 쓰거든. 아, 이 조항은 안 되겠네. 왜? 놀러 가기 싫어? 아니, 나 유학 가. 갑자기 유학? 어디로? 이탈리아로 그림 그리러. 아빠가 가래. 아, 억지로 가는 거야? 유학. 근데 사실 내가 유학 원했던 거야. 내가 가고 싶었던 거거든. 뭐 가서 보고 배울 것도 많거든. 아, 그랬구나. 좋겠네. 아, 근데 널 두고 어떻게 가냐? 진짜 가?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막상 떠난다 그러니까 그렇네. 아, 이제 막 전화가 와서 친구 겨우 사귀었는데 난 또 가면 누구랑 또냐? 친구 사귀면 되지. 거기 또 좋은 친구도 많겠지. 재밌었다. 추억 많았다. 급하게도 간다.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라. 그래. 아, 나 궁금한 게, 너 좋다고 따라다녀서 귀찮게 했다는 여자애 잘 해결됐어? 그런 애 원래 없어. 어? 나 간다. 조심히 가. 도착해서 연락할게. 결국 친구는 떠났다. 하지만 좋은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남긴 행복한 사진들 귀... 들었어? 들었지? 초일진 걔 유학 간 거 사실 유학 간 거 아니래.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 나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가 걔 한국에 있는 거 봤대 뿌. 대박. 그리고 내가 볼 땐
남반장이 이제 오비키한테 고백할 것 같아. 진짜? 너가 어떻게 알아? 내 촉이 그래, 내 촉이 딱 그래, 뿌! 그 촉이 항상 틀리던데? 다음 편을 예측해보자면 이제 남반장이 오비키한테 고백하거나 아니면 내 촉이 그래, 내 촉이 딱 그래. 지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난 없는 거야? 왜 난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뭐가 없어?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뿐. 너네 내 뒷담했지? 어 맞아. 난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해.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진짜 너네 남 얘기하지 마. 뿌뿌! 다음 화도 기다려달라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아. 궁금해. 그리고 너무 수상해. 여보세요?